저희가 지금 공기를 맡고 있죠. 전 위로드리고 싶고. 자,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음성으로 마음 전하실 시간 드릴게요. 한 말씀 네. 하세요. 네. 착한 우리 아들 민우야. 안 그래도 고3인데 많이 힘든 시기인데 엄마가 밥까지 시켜서 고생이 많았지. 근데 이젠 밥을 척척 잘하는 거 보니 대견스럽게까지 하구나. 집에 가면 네가 먹고 싶은 거 엄마가 많이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예쁜 우리 딸 민지야. 여자가 너밖에 없어서 엄마 대신에 엄마 자리 채우느라 더 힘든 것 많이 알아. 근데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겠어. 그리고 제일 고생 많은 민우 아빠. 2주 동안 힘들었을 텐데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야. 처음엔 정말 많이 걱정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잘하고 있어서 마음이 한결 편하고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함께 고생해 주신 선생님들과 지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많은 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아이고, 네. 너무 좋은 인사입니다. 네. 저는 애기들을 먼저 인사하시길래 남편에게 안 하시면 어떡하나 고맙습니다. 아드님만 하면 어떡하나겠어요. 네. 네. 아주 조마조마했어요. 골고루 골고루. 네, 백기선님도 건강하시고요. 네. 네, 무탈하게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